네,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토크 진행해 볼 텐데요. 막내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. 아, 어쩔 수 없네요. 하지만 뜨거운 정열을 그대에게 조심스럽게 받겠습니다. 네. 아, 국민 BGM. 이거는 뭐, 예, 이건 뭐. 네.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. 그렇죠. 샤라랄랄랄라. 와, 스파게티 토스요. 어떻게, 나 여기 비브라토가 싹 걸려, 재즈로. 어떻게. 너무 멋있습니다. 영광입니다. 아, 이 노래는, 아, 나도 그 PD님 이거 편집하실 때 제가 여기 등장할 때 그것도 한번 쫙 깔아주시면 안 돼요? 아, 넣어드릴게요. 네. 꼭. 네, 감사합니다. 샤라랄라, 네. 별빛이 내린다라는 네. 곡이죠. 네. 그쵸. 네.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? 일단 오늘처럼 오늘은 날이 밝아서 그런지 네. 별이 이렇게 가득한 네. 별빛이 쏟아지고 있네요. 네, 별이 아주 너무 가득하네요. 네. 네. 네, 이런 시골에서 살았었어요. 19살 때까지 시골에서 저는 쭉 생활을 하다가 아. 이제 음악 활동하고 싶어서 서울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 시골에서는 너무나 하늘을 올려다보면 밤에 별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렇죠. 서울에 올라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정말 깜깜하더라고요. 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내가 어렸을 때 위로받고 네. 위로받고 항상 그 마음의 위안을 얻었었던 그 별빛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밤하늘에도 도시의 네. 밤하늘에도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만든 또 어머님의 주름 네. 위에도 그런 가사가 네. 있었죠. 네네네 그렇죠. 되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힘들었던 분 모두에게 그런 별빛을 이렇게 네, 보내주는 네 너무 아름다운 네. 것 같아요. 이 곡은 정말 그야말로 국민 BGM일 텐데 이 부분을 불렀을 때 아무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. 근데 이 곡으로 인해서 어떤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혹은 뭐 감사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? 일단 저희의 이제 별빛이 내린다고 완곡을 들으신 분들은 이 노래의 의미를 알 텐데 네. 이 노래가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. 처음에 이젠 BGM으로 이제 나왔을 때 네. BGM으로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네. 그 뒤에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라든지 네, 네, 네. 너무 아름다운 여성분이나 네. 멋진 네, 멋진 남성분이 나올 때라든지 네. 최근에는 선재 어떤 아, 예, 타 방송사에서 굉장히 멋지게 생기신 분이 네. 방구를 끼셨는데 오. 그때 별빛이 내린다.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정말 네. 다양한 곳에서 쓰임이 있는 이 별빛이 내린다라는 친구를 보면서 너무 약간 네. 네 약간, 누구였어요? 아 그분은 몹쓸 분. 그 충재 씨라고. 충재 씨라고 요즘 아 진짜요? 네, 나 혼자 산다에 나오시는 너무 멋지신 분인데. 진짜 멋지다. 예예 예. 예, 예. 네. 충재 씨 멋져요. 자,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준 곡이잖아요.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? 아, 별빛이 내린다요? 네. 예, 있어요. 얼마 전에도 있었고,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, 이제 그, 저희가 가끔씩 네. 해외에서 감사하게도 초청 공연을 네. 제안받아서 해외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갈 경우도 있어요.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에 다녀 네. 모스크바에 다녀왔는데 저희는 큰 기대 안 하고 아 공연하고 오지 뭐 하면서 공연하러 갔는데 정말 그 공연장에 가득 사람들이 채워주시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샤라랄라만 부각이 돼서 네. 샤라랄라만 이렇게 떼창으로 따라 불러주시는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노래를 하는데 처음 그 밤에 그 밤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가사를 다 따라 불러주시는 거예요.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죠. 너무 막 가수로서 그런 저는 사실은 재즈기 때문에 네. 따라 하실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. 각자만의 템포로 가고 각자만의 해석으로 가니까 근데 이런 근데 한국에 있는 안녕바다라는 팀의 노래를 러시아 사람들이 전곡을 와
그냥 따라 함께 떼창을. 약간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. 정말 제가 네. 들어 지금 소름이 여기 끼쳤어요. 네.